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해 보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장 초반에 나왔던 뉴스, 삼성을 빼놓을 수 없겠죠. 3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분기 최대를 기록했죠.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 때문인데요. 매조님, 반도체 업황 대체 네. 언제쯤 회복될까요? 어차피 뭐 하반기에 뭐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는 부분들은 어차피 상반기에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분위기는 어차피 4, 4분기까지 좀 연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좋아.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 또한 그러면 안 좋아질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은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제 반도체 규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여러 헤지펀드가 되었던 사모펀드가 되었던 자금들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중국이나 대만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한국 시장 쪽으로 좀 들어오는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뭐 실적만 우리가 또 볼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이 좀 더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와주게 되면 그에 따른 삼성전자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거시적인 부분들도 따져야 되는 게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미국의 그 주택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케이스 실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좀 하락을 하고 있죠.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도 좀 줄어들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 뭐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뭐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휴대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수요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언제쯤 반등을 줄 것이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QE로 전환되는 하나의 또 피벗 현상이 좀 벌어지면 그때가 바로 좀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판매 호조를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이 파운드리랑 중소형 패널도 지금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종목은 어떤 게 있고 또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삼성전자의 이제 하청업체들 얘기하시는군요. 예. 뭐 저는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올라왔어요. 뭐 소재가 되었던 부품이 되었던 장비가 되었던 골고루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연출해 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치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조정 많이 받았고 SK하이닉스도 조정 많이 받았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본인들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조화 현상을 보여준 부분들은 분명 하반기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좀 다시 있으면 살아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물론 지금 장비 쪽도 좋고 부품 쪽도 좋지만 좀 더 소재 쪽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후성이라든가 캠트로스라든가 뭐 아니면 지금 썰브레인이라든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좀 더 멀리 뛰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은 비슷한 업종의 종목들을 대응하더라도 소재 쪽이 좀 더 빠르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 얘기하면은 오늘 있었던 이재용 회장의 승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뉴삼성에 대한 비전이 주가에 좀 선 반영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뉴삼성에서 또 중요한 게 신사업들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바이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그리고 반도체용 희귀가스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업과 또 어떻게 M&A를 해 나갈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주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선별해 볼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소프트뱅크의 선정열 회장도 국내를 방문해서 이정희 회장을 만났지만 ARM에 대해서 인수 관련된 얘기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협력 관계로 이제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절반 이하로 좀 줄이겠다. 생각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어떤 설비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더 내실을 좀 다지겠다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삼성전자의 어떤 로드맵이 크게 바뀐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삼성전자와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가겠지만, 하지만 그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저렴한 물건으로 좀 나오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괜히 다른 해외 쪽 좋은 회사들을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전제품부터 해서 반도체까지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인수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 국내 기업들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중소기업들도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의 탑티어들을 통해서도 좀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중소형주들 괜찮은 회사들도 있고, 삼성전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하반기 실적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내실을 다지는 형태의 어떤 경영 방침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이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현재 이 전량 수입을 의존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제논을 국산화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함께 꿈틀대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눈여겨볼 시점이 아닌지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협력 관계로 해서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불화수소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 쪽에서 규제를 받았을 때 반도체 소재 쪽에서 그 종목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짝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보면 주가들이 거의 다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후성부터 시작해서 켐트로스라든가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동계세미켐도 마찬가지고 일본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 개발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주가가 뭐라 해야 되나 잠깐 반짝 이슈로 좀 올라가긴 했었지만 그 외에는 주가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좀 주가 동조화를 움직이면서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그런 종목들도 서서히 또 같이 동조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런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과의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크게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갑자기 또 오버슈팅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잡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아시잖아요. 하루에 3% 5%만 움직여도 상한가를 갔다라고 표현을 그쵸. 씁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슈와 그 정도의 내용으로 삼성전자가 크게 움직인다 그러지는 않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또 기저효과도 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10명 중에 두세 분 분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한주 정도는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향이 좀 크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도 매크로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내용들 금리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 쪽에서 나오는 이슈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지금 현재 바이백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 QE를 몰래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는 저점 잡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사업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좀 실질적인 수혜가 있느냐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메인인 삼성전자 그룹주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가 좀더 가져가 봐도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걸 대비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 SDI도 너무나 좋고요. 실적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뭐 삼성만 글자만 붙으면 뭐 쭉쭉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들에서 투자 심리를 살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대형주에 대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거죠. 뭐 그만큼 오갈 데 없는 이머징 마켓 쪽 자금들이 국내로 또 진입하다 보니까 뭐 그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도 있지만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룹사들 간의 시너지 효과도 좀 감자 기대를 해볼 만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주가 움직임과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형성된다면 충분히 막말로 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서 물린다 하더라도 소위 물린다 하더라도 들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충분히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한 위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뭐 삼성물산이 되었던 삼성전자가 되었던 아니면 삼성 SDI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저는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삼성이 붙은 종목들이 오늘 또 순항해졌죠. 삼성그룹주는 실적과 함께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삼성 이슈에 대해서 전략 저희가 짜봤고요. 마지막으로는 2차전지 관련한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말고도 2차전지가 오늘 또 상승의 주인공이었죠. 특히 대형주들이 힘을 잘 봤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지고 있는 데다가 수급까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나온 이슈가 또 폭스바겐에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2033년이라서 조금 먼 미래지만 일단 주가에는 미리 반영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대세는 전기차로 기우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이 좀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건 내연기관을 좀 포기하겠다는 내용들은 그전에도 좀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최근 뭐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내연기관을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뭐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기차 모델을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트렌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지금 LG 엔솔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SK온이라든지 삼성 SDI가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앞으로의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는 저조하지는 않겠다. 그동안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전기차의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좀 줄고 있고 기준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에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만에 하나 배럴당 뭐 서부 텍사스유가 되었던 두바이유가 되었던 브렌트유가 되었든 간에 누가 되었든 간에 배럴당 100달러 이상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전기차에 대한 뭐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장비 쪽도 흐름들도 상당히 좀 잘 나오면서 하나의 또 시장의 트렌드를 좀 더 확고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도 좋고 앞으로 2025년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양극화의 물질이든 음극화의 물질이든 저는 좀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장주들이 힘을 잘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삼성 SDI도 호실적 기반으로 해서 호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LG 엔솔도 3분기 최대 실적을 내면서 이러한 영향이 그대로 2차전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둘 중에 만약에 한 종목을 꼭 뽑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을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삼성 SDI랑 어디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예. 저는 이게 참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왜냐하면 둘 다 좋게 보고 있어요. 네, 둘 다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EV 쪽보다는 아무래도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리고 ESS 쪽이라든지 이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차전지가 지금 쓰여질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매출이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삼성 SDI가 3분기 실적도 너무나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삼성 SDI는 제가 봤을 때 전략상 돈이 되는 곳에 이제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고 오히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 배터리를 좀 많이 만들고 있고 또 그리고 뭐 미국의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계속 조인하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뭐 대마불사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좀 덩치를 좀 키워보자라는 그 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덩치를 키워서 나중에 영업이익을 좀 더 끌어올리자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삼성 SDI랑 LG 엔솔의 투자 전략이 좀 틀리고 그리고 품목 또한 상당히 좀 중복되지 않고 틀린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면 영업망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 SDI도 좋지만 LG에서도 좋고 뭐 둘 다 포트폴리오상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힘들고 둘 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빅 이슈들 파헤쳐봤고요. 오늘 리뷰해드릴 종목도 삼성그룹주입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2주 전에 이미 공략주로 들고 나오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목표가 9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니저님. 앞서서 삼성그룹주는 지금도 봐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삼성바이오도 그 관점 유지하시나요? 아, 그렇죠.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 90만 원을 좀 제시했던 부분들인데 예. 뭐 지금 이제 뭐 너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도 좋고 수급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도 수급들이 잘 들어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하는 걸 저는 이제 빨래주 상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5일선을 기준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부딪힐 때마다 올리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려와봐 7일선에서 터치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동평균선상 이제 단기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5일선이랑 7일선인데 7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급등하는 종목들의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7일선이 만에 하나 무너진다면 단기 조정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거래량이 좀 많이 형성되었지만 일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워낙 지금 너무 좋아서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마찬가지고 공장 가동률이 지금 현재 뭐 4공장까지 만들어서 지금 100% 풀로 지금 현재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하반기에도 상당히 좀 기대되고 내년에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CDMO 사업이든 CMO 사업이든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목표가 터치했지만 좀 더 들고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좀 얘기해도 괜찮나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00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만 원 제시하고 최근 들어서도 뭐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만 원이면 그 증권사들에 비해서 목표가가 좀 낮은 편이 합니다. 뭐 보통 이제 111만 원이라든가 115만 원 정도로 제시하더라고요. 요즘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뭐 근데 그것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100만 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한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해 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을 캐치하시는데 또 도움 받아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를 따라갈 내일장 공략주 기대됩니다. 어떤 걸로 보실까요, 매니저님? 오늘도 제약바이오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예. 셀트리온이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쪽이라든지 이쪽을 좀 들고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셨겠지만 하나 판 거 더 파고 내려가자는 관점에서 좋습니다. 물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더 파서 내려가서 셀트리온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움직임이 좋은데 그중에서 셀트리온이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바이오 시밀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고 유럽이라든가 미국, 북미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트룩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허주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램시마도 마찬가지고 램시마 SC라는 피하 주사제로 만든 제품들 또한 상당히 좀 집에서 또 그 부분들 또 놓을 수 있다 보니까 전문 간호사가 필요 없이 본인 스스로 피하 주사기로 또 넣을 수 있다는 관절염 치료제가 판매량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적인 움직임도 너무나 좋습니다. 뭐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뭐 이런 수급적인 움직임이라면 셀트리온은 분명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과연 합병을 할 것인가?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한다면 합병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쏙 얘기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 모멘텀은 저는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해처모여의 상태가 된다면 아무래도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합병되면서 셀트리온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한다면 그런 부분들 또한 좋다라 말씀드립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1만 5천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오늘 19만 원의 종가가 형성했는데 21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는 18만 5천 원을 좀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5천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목표가 21만 5천 원, 손절가는 17만 5천 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